서울 송산대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변호사님, 영상 처음으로 제보합니다. 평소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가 보이면 저는 바로바로 피해줍니다.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노래 소리도 줄여놓고요.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었어요. 차가 어느 쪽에서 오나, 내가 어디로 비켜줘야 되나. 멀리서 구급차 오는 게 비해서 비상등 켜고 섰습니다. 근데 다른 차들은 양보를 안 해요. 아이고, 좀 양보 좀 해주지. 구급차 양보하는 걸 많은 분들이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보시죠. 전방 후방 같이요. 소리 들리죠? 소리가 들려요?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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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요. 아직 보이진 않아요? 어디지? 자, 소리를 줄이고요. 아, 옆에서 친구, 아, 저기 온다! 그랬대요. 저기 온다. 예. 그래서 멈췄어요. 오! 예, 이렇게요. 나는 멈췄는데 다른 차들은 그냥 가더래요. 중앙선에, 중앙선 혹시 넘었나요? 아니면 중앙선에 바짝 붙인 것 같아? 중앙선에 바짝 붙였고요. 넘어가진 않았대요. 이럴 때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이분은 일시정지하셨어요. 여기서 저는 처음에 보면서, 삐어삐어 하면 이쪽으로 좀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쪽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중앙선 때문에. 이분께서 저는 나름대로요. 제가 멈춰주면 내가 안 맞춰 계속 가면 거기서 계속 이동할 때 내가 멈춰주면 공간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좀 빨리 갈수 있도록 제가 멈췄습니다. 그 내가 멈춰 뒷차들도 내가 멈추고 삐어삐어만 다른 차들 좀씩 좀 비켜줄 거 아니겠어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요 뒷차도 보세요. 요 뒷차도 이쪽 가까이 오잖아요. 저렇게. 자, 여기서 내가 멈춰주고요. 예. 이 차도 이쪽 많이 붙어 있죠? 그러시면서 제가 중앙선을 넘지는 않았죠. 그랬더니 제가 중앙선 넘지는 않았고요. 중앙선 선에 최대한 가까이 됐는데요. 이쪽에서 오시는 차들에게 좀 방해가 됐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해되지 않아요. 왜냐면 삐요삐요 소리 들리기 때문에 내가 멈췄을 때는 소리가 많이 들릴 때잖아요. 많이 들리면서 그래서 내가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동승자 친구가 저 뒤에 와. 여기 여기 와. 여기 여기로 와. 여기로 와. 그래서 멈춘 거예요. 잘하신 거다. 여기서 오는 차들도요. 삐요삐요 소리 들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상대 쪽에 차 없을 때. 물론 상대편에서는 교통에 주의하면서죠. 교차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그 부근에서는 멈춰야 돼요. 왜? 왜냐면 어떻게,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차가 여기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멈춰 있어야 그래 교차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교차로 아닌 곳에서는 내가 더 피해줄 수 있는 곳으로 오른쪽으로 피할지, 왼쪽으로 피할지,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분께서 내가 멈춰줌으로 인해서 자리를 확보해준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건 옆으로 착착착착 모세기 수처럼 비켜주는 거죠. 비켜주는 건데, 그게 고속도로 터널 같은 데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차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터널은 한쪽으로 피해주면 되잖아요. 맞은편 차가 안 오니까. 중앙선 있는 곳에서는 중앙선에 최대한 바짝 붙이면서 그 비상등까지 좀 켜주면 좋겠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